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해서 하면서도 불안해도 되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어느새 한옥마을 홍보 활동을 마치고 김은홍 씨의 가게는 요리교실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은 한 명인데 구경꾼은 여러. 작은 가게가 꽉 찼습니다. 손님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요리를 맞춤형으로 가르칩니다.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미리 따두길 잘했네요. 그대로 선만 따라가면, 살만 따라가면 돼요. 뼈는 여기 가운데 뼈가 있으니까 가운데 뼈까지 해주고. 그 오늘 요리는 어떤 거예요, 메뉴가? 오늘은 물회입니다. 예. 아, 그냥 그대로 빼시면 돼요. 오! 오! 잘했어요. 다른 식당에서는 실제로 이런 요리 강좌 같은 걸 안 하잖아요? 네, 거의 없죠. 그리고 밥 먹고 계산하고 나오면 끝인데, 여기는 그 이웃집 삼촌 같아요. 삼촌 같아서 와서 안부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요즘에 뭐가 맛있나요?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우리 회 먹어요. 회 먹어요. 드실게요. 어머, 맛있겠다. 나도. 그래요. 드시라고요. 완성된 요리는 주변의 손님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영선이가 엄마가 맞는 거야. 아, 너무너무 맛있어. 자, 가, 이리 와봐, 가, 이리 와봐. 아, 국물. 국물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가연아. 시원해. 새콤새콤. 엄마가 줄게. 사장도 손님도 여유 있게 즐기는 묘한 문화 수업은 계속됩니다. 작은 가게에 빽빽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년몰 칵테일바에서 열린 칵테일 강좌 시간인데요. 전주에서, 그것도 시장에서 칵테일 수업이라니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아메리칸 럼, 자메이카 럼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이게 뒤에 이걸 보는데 수업을 듣는 손님, 아니 학생들,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네요. 평소 좋아하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도 갖고요.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손님들이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좀 더 자리도 많이 잡고 더 많이 관심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젊은 또래들 와가지고 궁금해하는 칵테일들 물어도 보고 이제 가르쳐도 주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면서 개개인에 대한 사람끼리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 아 시장이 갈만한 곳이구나 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 2층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가 넘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은 매번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역시 사람의 시선을 끄는 데는 공연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아 여기 십자로에서 공연하려고요. 아 오늘 형님 저기 그거 미는 거 좀 거 미는 거 이거 그렇게 하이가? 네. 이거 좀 제가 가져갈게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힘을 모으는 청년몰 사람들. 알았어. 아 무슨 남자들이 한 10명 있으면 한 번은 괜찮아요. 보면 혼자 이거 다 해. 그런가? 아, 딱 봐도 그냥 하잖아요. 아니, 이거 혼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안 흔들릴 거야. 그런데 2층에서 하는 공연이 아닌가요? 아, 자꾸 옆으로 밀리니까. 네. 소중한 장비들을 싣고 위태위태하게 수레를 끌고 사장님이 도착한 곳.